매일 커피를 한 잔에서 세 잔 마시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1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진은 지난달 20일 국제학 술집 뉴트리언츠에 커피 한 잔에서 세 잔 마시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10% 줄어든다라는 내용의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바이오뱅크가 보유한 40에서 70세 37,988명의 식단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감염 현황을 추적해 평소 섭취했던 음식과 코로나19 감염 사이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일종의 코호트 연구 프로그램인 바이오뱅크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50만 명의 유전 신체, 음식 섭취 등의 기록이 취합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 1일 커피 섭취량이 한 잔, 2에서 3잔, 4잔인 경우 한 잔도 안 마실 때와 비교해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은 각각 10%, 10%, 8%가량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같은 결과를 돕고 커피는 항산화, 항염 증성 성분을 갖고 있다면서 종양대사엔자 알파, 시반응성 단백질 등 염증성 표지 물질에 커피가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커피에 함유된 건강 증진 성분이 코로나19를 막는 면역 개선 효과를 내고 있다는 추정입니다. 하지만 과연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을지는 검증된 바가 없어 사람들이 믿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본 네티즌들은 조만간 김치 유산균이 코로나를 억제한다는 기사도 나오겠네. 커피 회사 로비 받았나? 남양유와 꼴 나고 싶은가 보네. 한국 사람들 커피 엄청 마시는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짜뉴스가 판을 쳤습니다. 당시 고농도 알코올을 마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는 등 잘못된 정보를 따라하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 800명이 목숨을 잃고 5,800여 명이 병원 신세를 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열대의학위생학회는 지난 2020년 8월 발간한 학술지에서 코로나19 관련 인포데믹과 공중보건상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논문 제작에 참여한 다국적 연구진은 코로나19 관련 오정보와 이것들이 공중보건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들 오정보는 25개 언어로 작성됐으며 87개국에서 유통됐습니다. 오정보의 89%는 코로나19를 치료하려면 알코올이나 표백제를 마셔라든가 염산을 뿌리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목구멍을 촉촉히 유지하고 매운 음식을 피하라는 등 엉터리 내용이었습니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소와 낙타의 대소변을 먹으라는 낭설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고농도 알코올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지켜주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낭설 탓에 세계적으로 피해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60명은 알코올 등을 잘 못 마셔 실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